안녕하세요. 미술 시간이에요. 오늘은 내가 꿈꾸는 미래 교실을 디자인해 볼 겁니다. 똑같은 교실 너무 식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교실을 꾸며봅시다.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도화지, 채색 도구, 메모지입니다. 채색 도구는 사인펜이나 색연필, 매직 등등 원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자신의 생각을 미적 감각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원근법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이 원하는 교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교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러면 진짜 주말에도 학교에 가고 싶겠다 하는 그런 교실 말이에요. 활동 방법입니다. 먼저 직선 5개를 이 모양대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멀고 가까움이 느껴지는 원근법을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교실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선택하여 상상한 내용을 그려보세요. 스케치를 해도 좋고 바로 채색 도구로 그려도 좋습니다. 깔끔하게 채색을 해줍니다. 채색을 다 한 후 메모지에 내가 디자인한 내용에 추가 설명을 적어서 그려놓은 그림에 방해되지 않게끔 붙여줍니다. 혹시 포스트잇이 없다면 색지를 잘라서 설명을 적고 풀로 붙여도 좋겠습니다. 바르고 큰 글씨로 또박또박 적어주세요. 완성 이런 교실이라면 매일매일 학교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방학도 없었으면 좋겠는걸요? 선생님이 상상한 교실에 추가 설명을 활동 과정과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활동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메모지가 크다면 잘라서 사용하세요. 앞면 전체가 다 화이트보드예요. 화이트보드는 양쪽으로 쩍 자동으로 열리는데 열리고 나면 초고화질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칠판 위에는 공기정화 식물이 쭉 있어서 교실 공기를 좋게 해줍니다. 천장에는 자동불 쬐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식물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이 문은 복도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자동문이에요. 겨울에도 자동으로 문이 닫히기 때문에 문 닫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이트보드 밑에는 수납장이 쫙 있는데 이 안에는 보드게임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습 준비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운동장으로 바로 연결된 문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테라스가 있고 신발장과 우산꽂이가 있습니다. 등교도 이 문으로 바로 오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도 운동장으로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죠. 이 노란색 그림은 매립형 사물함입니다. 이 교실은 1층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빨간 버튼을 누르면 책, 노트, 가방, 개인 준비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땅속에서 위로 쭉 올라옵니다. 안에는 자동 소독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잠금이 되면 자동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스마트 패드와 키에 맞게 자동 조절되는 책상과 의자입니다.
특히 의자는 앉는 부분과 등받이 부분에 에어컨 기능과 히터 기능이 같이 있어 여름과 겨울에도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는 자동으로 청소가 됩니다. 지우개로 지울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걸 깜빡했네요. 자동 로봇 청소기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중에도 사람과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무서움으로 자동 청소가 됩니다. 우리가 남아서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이 원하는 교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교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러면 진짜 주말에도 학교에 가고 싶겠다 하는 그런 교실 말이에요.